잠언서 6장 16절에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하지 않는 것은 실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6, 7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7가지 죄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 곧 그분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눈과 혀, 손과 발 등 이 부분들을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첫째로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던 것이며 사탄도 교만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것인데 눈이 교만하다는 말은 높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좌정에 앉으면 내가 제일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무릎을 꿇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뒤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또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겸손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덕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많이 섬기는 자로 자처하고 그런 마음도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높으신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의 말입니다. 나라의 지위가 높은 장관님들이 출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소위 끝발로 사는 정말 끝발로 살고 죽는 마당에 그분들이 교회를 왔으니 그분들이 충성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구역장을 맡고요.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요.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합니다. 둘째로 거짓된 혀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거짓된 혀와 이웃을 이간질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알면서도 거짓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모독하는 일은 없으며 이보다 이웃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은 세상을 신용할 수 없는 무서운 사회로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제9계명에도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5장 18절에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뾰족한 살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흔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황한 풍설을 전하지 말고 악인의 앞잡이로 증인되지 말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었어요. 너무나 깔끔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끔 식사도 같이 한번 했어요. 근데 또 엄청도 친하게 지내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언니 동생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막 그냥 이상한 욕들을 해요. 우리는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많은 돈들이 오갔어요. 그래 빌려주신 분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준대요. 그래서 저한테 면담을 요청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꼬셨으니까 당연히 갚으셔야죠. 우린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없으면 못 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소서, 나의 입술을 정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헌담을 시작하면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망령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그물이 되어서 형제 사이에 오해와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할 말 외에는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칭찬, 격려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단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말이 많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화목으로 소금을 친 은혜로운 말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축복된 말.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시편 34장 12절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인격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복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안위의 말만 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율법적으로 파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맞아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수하게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방언이지만 보편적으로는 복음적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기약고를 보여라. 그의 영적 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손과 발은 행위를 뜻하는데 성도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나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해칠 만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한다든지 보복한다든지 혈기로 싸우는 것은 그것이 정당방위일 때라도 늦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뒤에서 형제를 욕하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한 자가 되어야지 이유 없이 형제를 손해를 끼친다, 손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이 되어 이 산지의 이민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권면하는 발이 될지언정 우리끼리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힘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써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화평과 안식과 사랑을 찾고 있는데 진리를 위해 싸우기는커녕 우리끼리 서로 이기겠다고 뻣뻣이 설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누가 싸움판이 된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자신의 내적 외적 싸움에도 지쳐있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싸우는 교회는 가지도 말고 싸우는 정욕이 보이는 교회라면 성도들은 얼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30장 24절 이하에 성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작고는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애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것을 발견하는 잠언 기자는 성도의 봉사에 대해서 위대한 빛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개미는 힘이 없고 큰 일을 못해도 부지런히 일함으로 겨울을 예비하는 곤충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힘이 넘쳐야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부지런히 계속해서 일하세요. 거북이가 자지 않고 계속 기면 뛰고 잠자는 토끼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예사롭게 여기고 늘 게으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목회하며 느끼는 심정에 일단이 잠언서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름에 혈기왕성할 때 젊을 때 평화로울 때 일해야 하는데 게으릅니다. 핑계하고 위치를 안 지키고 항상 말썽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르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은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개미같이 죽도록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바는 약한 곤충이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첫째, 일에 진척이 없다는 뜻이고 둘째, 그러나 그 일을 돌에 새긴 것처럼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편하거나 1등하거나 빛나거나 하지 못해도 내 양심상 신앙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약해요. 맞지요. 약하지요. 맞고 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약해도 별다른 재주가 없어도 좋다고요. 일에 별다른 표가 안 나도 좋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무슨 기적이 금방 일어납니까? 금요 예배에 계속 나온다고 누가 반짝반짝하는 훈장을 달아드립니까? 그러나 사바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 그것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없이 설교를 경청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들이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를 도우고 말씀의 권위를 권위 있는 선포를 가능케 하는 1등 공로자인 것입니다. 개미나 사바는 힘이 없고 약한 곤충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혜로와 내일을 준비할 줄 알고 반석 위에 자기의 거할 집을 지을 줄 아는 동문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작지만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비극은 그 직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에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론 유다에게 적용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도 말았으면 좋았을 가론 유다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부지런히 일하여 믿음의 집을 짓던 마띠아에게 그 직분을 주고 자기는 채갈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아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분수 없이 날뛰다가 곧 쓰러지고 중단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은 법대로 결승점까지 달리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메뚜기는 임금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떼를 지어 나갈 줄 아는 곤충들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약하지만 메뚜기가 떼를 이루면 무서운 해놈을 이루어 농작물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도 하나는 보잘것없어도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일하기를 배우면 그 힘은 막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뚜기는 임금 되기를 원하거나 선거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이런 조용한 대중이 진실로 교회를 움직이는 본체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곧 대장이 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꼬리가 되기보다는 작은 머리가 되자. 그건 세속적인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는 협조하는 직분이지 감독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는 고문관이 아니라 집행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신 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직분에만 성실하고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견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가 되어서 어디든지 끄떡끄떡하고 소리치기만 좋아하는 바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요, 창조적인 제안입니다. 창조적 제안을 할 때는 권위의 수고에 감사하고 예절을 갖춘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결정은 권위에게 위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을 때 떼를 지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할 줄은 겸허한 인격이나 협력하는 건강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동화뱀은 뱀 중에서도 작은 뱀이고 무시당할 만한 파충류지만 왕궁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손에 잡힐만하다는 말은 한 주먹이 된다. 별로 힘이 들지 않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가치 있고 상이 있고 기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있으나마나한 집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나마나한 집사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너무 나이소, 나 없으면 되겠소, 나를 알아주시오.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요. 날 알아주시오. 공력이 많은 사람이요 하면서 상대방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해도 그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메뚜기와 도마뱀은 임금도 없고 권력 의지도 없습니다. 손에 짙게 잡힐 만큼 가볍고 조용하고 무시할 만한 존재이지만 교회에서는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대의에 따라 협력할 줄 알며 있으나마나 해도 교회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사람, 쓰다달다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는 성도의 봉사의 기본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교만한 눈과 이간질하는 혀와 악한 경향으로 흐르는 손과 발을 금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개미같이 부지런히 사방같이 꾸준히 별다른 진척이 없어도 영광스러울 내일을 향하여서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끝내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은 맹수들이 지배하지 않고 곤충들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곤충들이 사람들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씩 내려가서 소자들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메뚜기같이, 도마뱀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에 협력하고 주의 집에 언제나 머물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형제 이웃 간의 애정을 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격분을 유발하게 합니다. 고자질과 중상모략과 단점을 과장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며 동시에 자신이 타 죽을 불을 예비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간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택함받은 자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근거이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악을 이기며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